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달 구역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역예배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발과 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 이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나발은요, 3천 마리의 양과 1천 마리의 염소를 갖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축 기업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과 염소떼를 갈렙이라는 지역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3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행위가 매사에 거칠고 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가 이후에 보여지는 행동을 볼때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유했지만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을 싫어했고 또한 다른 사람의 호의를 무시해버린 그런 사람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사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무리들을 이루어서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갈렙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갈렙 지역에 머무르면서 양과 염소들을 탈취하지를 않고 또한 그 갈렙 지역에서 다른 도적대들로부터 갈렙 지역에서 목축하는 이들의 양과 염소떼를 지켜준 것이 바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목동들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축제의 날로 모든 이들이 함께 귀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서로의 도움을 주고 받은 것을 서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또 양털 깎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과 염소의 양털을 깎는 날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갈렙 지역에서 나발의 양과 염소를 탈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적대들로부터 그 양과 염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본인들이 그렇게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으니 본인들에게도 합당한 보응을 해달라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전령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하여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과 그의 집안을 멸하려고 출발을 합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떡과 포도주와 음식들을 준비해서 나발의 집안을 징벌하러 다가오는 다윗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 다윗 앞에 엎드려 남편의 무례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32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칭찬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아비가일이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 온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호의를 무시한 나발. 그로 인해서 그 나발의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할 뻔했는데 아비가일이 그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은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호의를 무시한 나발로 인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나발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고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고 다윗에게 그러한 분노를 행하여 폭력을 그리고 살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왕으로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또 그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은 아비가일, 그리고 또한 나발로 인해서 나발의 모든 집안이 멸족당할 것을 막은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이웃과 내 교회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